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Everybody recognized that the mainstream had failed completely. Then at some point that number is going to peak, it's going to stabilize. And said, oh my word, look at all that money. It's going to cause a runaway inflation. No, they never do. They never do. They never accepted. 네, 전 세계 경제의 현인과 구루들을 찾아서 그들의 의견과 주장들을 들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학 상식과 투자의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 글로벌 머니톡. 오늘도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남규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머니톡도 이제 꽤 시간도 지나고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씩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아껴줘서 고맙다.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영어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죠.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섭외도 다 해주시고 인터뷰도 진행해주시고. 사실 늘 기사만 쓰다가 작은 일탈. 네. 소풍 나오듯이 저는 사실 녹화하러 올 때마다, 예, 방송하러 나올 때마다 소풍 나오듯한 기분입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조금 독특한 분이에요. 그동안이 아니죠. 요즘 이제 경제학자들끼리의 논쟁과 토론을 가만히 지켜보면, 네, 이제 물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다른 학문 공부하신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저 경제학 저 동네는 위아래도 없고 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구나.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정립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A이론과 B이론이 서로 충돌을 해서 서로가 옳다고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느낄 만큼. 그렇죠. 그중에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른바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MMT. 예. 위험하고 필요할 때는 돈을 막 찍어서 쓰더라도 그게 오히려 좋고 별 부작용은 없고 어찌 보면, 예, 그렇다고 그게 주장 알려져 있죠. 새로운 솔루션이다. 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는, 네,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MMT 이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에 있는 분입니까? 네. 예. 오늘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 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네, 어떤 분입니까? 사실 그 아버지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경제학과 학생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을 쓴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장남. 오늘 저희가 인터뷰한 분이 이분의 아들이에요? 네, 그렇죠. 미국의 그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 같은 경우는 이른바 미국 리버럴, 그러니까, 예, 미국 뭐랄까 좌파라고 해야 될까 진보주의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1960년대에 그 미국의 경제 정책과 그 실용적인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그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 범 넓은 의미에서 상당히 그 진보적인 포스트 케인즈한 이론의 한 축을 형성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들이. 네, 아들이. 아들이. 아, 죄송합니다. 경제학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 왼쪽에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르는 마르크시스트가 있고요. 그 옆에 살짝 오른쪽으로 오면은 한 걸음 정도 오른쪽으로 오면 포스트 케인즈한 케인즈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두 개의 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라고 하는 건 진보적인 경제학이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20세기 대구왕 시대에 약간 왼쪽에 있는 정부가 돈 써야 된다는. 아 그렇죠. 네. 불확실성일까 아니면은 그 시장의 불안전성을 인정하는 커다란 정부, 정부의 그렇죠. 개입 필요하다. 예, 넓게 예, 말하면 그게 케인즈인데 그 케인즈의 이론을 따르는 학파 중에 두 학파가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즈와 예, 예. 네오 케인즈안이 있는데 포스트 케인즈안이 훨씬 더 좌파적이고요. 네오 케인즈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들 대부분 레리 서머스 그다음에 폴 크루그먼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 다 있군요. 다 이제 네오 케인즈안으로 개입하는 게 때때로 필요하다. 아, 그렇죠. 때때로 필요하다. 아, 그건 네오 케인즈. 예. 포스트 케인즈안은 매우 필요하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포스트 케인즈안의 이론의 한 부류가 MMT입니다. 심지어는 돈을 찍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포스트 케인즈. 예. 포스트 케인즈안들이 주장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케인즈의 진정한 돈에 관한 이론과 경제 이론은 네오 케인즈안들이 버리고 진정한 계승자는 우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중에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예. 교수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특히 돈을 찍어서라도 정부 부채를 늘려서라도 그렇죠. 개입을 해야 한다는 하는 네. 게 매우 유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부작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니까 어찌 보면 네. 예, 어찌 보면 정부 부채 비율 내지는 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 뭐 정부가 돈 자꾸 찍어서 쓰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이제 이런 상식을 그동안 많이 접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단 오늘 제임스 갤브레이스 교수를 저희들이 글로벌 머니 톡스에 초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 이 경제 상식이 2008년 경제 위기와 미국발 금융 위기와 그다음에 이 팬데믹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에 미래의 어떤 경제 정책 교리가 어떤 학파에 의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의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경제 정책 교리의 리스크 누가 경제 정책 주도권을 행사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 포스트 케인즈안의 대표 그다음에 예, 저명한 영국의 그 여류 경제학자죠. 여성 경제학자인 조안 로빈슨의 직계 제자 이론적인 의미에서 조안 로빈슨의 직계 제자인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를 초대를 했습니다. 네. Good morning or good evening. 한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경제학의 언어를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넓은 의미에 MMT 이론가로서 우리 제임스 갤브레스 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교수님, MMT 이론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So, from that point of view, I say I'm a fellow traveler. I'm a sympathizer, fellow traveler, ally. But I wouldn't want to put myself in the position of claiming credit because one of the dangerous things that happens in this field is that you have someone with a prominent name, which I have, and then they get credited with all kinds of things that they didn't do. It's important to me that Stephanie Kelton and Pavlina Cherneva and Randall Ray and Warren Mosler and the people, Bill Mitchell, the people who put together this concept be given the recognition for it that they deserve. 그 갤브레이스 교수 같은 경우는 MMT 이론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고 실제로 그 MMT 이론가들이 바탕이 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의 확대 한도, 재정 지출을 어느 선까지 늘릴 수 있는가를 확대 한도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교수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MMT 이론의 핵심 인물이 아니고 그 이론적 성과는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 레이 랜덜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3프로 구독자님과 그 다음에 우리 중앙일보 독자들께서 원하신다라면은 랜덜 레이 교수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 초대해서 인터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른바 MMT
이 이론에 모던 머니 Theory라는 책,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균형은 틀렸다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책의 지은입니다. 그리고 현재 MMT 이론의 대표 학자입니다. 아, 랜덜레이 교수가 우리나라에 네. 번역된 그 균형재정은 틀렸다. 네, 그 책의, 책의 저자군요. 네. 예. 교수님, 팬데믹 때문에 MMT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정책, 머니 프린팅, 양적 완화 이런 정책이 아주 공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MMT 이론이 악마의 이론이라며 어떤 폄하되다가 이제 주류 이론이 된 듯한데 어떠신가요? Experience of last year made it very clear that there's no particular financial constraint. The real economy went into a tailspin and within a few weeks it was a bipartisan consensus that the one thing you needed to do was to supply people with means of payment that they didn't otherwise have. And it was done in what was called the CARES Act in the United States, when there was $2.2 trillion, or you know, something just above 10% of the then existing total size of the economy. And of course, people who were brought up in the mainstream or in the Chicago purist tradition said, oh my word, look at all that money. It's going to cause a runaway inflation. Nothing of the kind happened. Instead, what happened was that people by and large paid their rent and there were people who fell behind, but it was much better than it could otherwise have been. They couldn't go out and buy services, so a lot of jobs disappeared, but they did go out and continue to buy real goods, and because they were staying at home, they worked on their houses, and they by and large the society got through the year, even though it was a calamitous year in important ways, and is going to make for major structural changes going forward. But one thing that was not a problem was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at was entirely in line with what MMT was calling for. Could it have been done more smoothly? In some ways, yes, it could have been. But on the whole, it worked out all right. And that lesson was then taken up this year already by the new administration, which is, decided that it will put basically very large scale financial resources, commit them in the early part of the administration. So we already had one bill; we're getting a second. I think they can proceed with some confidence that the warnings being made coming from the mainstream are just so much air that they're not. 사실 그 MMT 이론가들은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보다 일자리 보장제를 선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측면에서 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The concern I have about it is that when you're looking at the jobs that are involved in an infrastructure program, you're looking basically at construction work. Construction work, which once upon a time people did with picks and shovels, but nowadays you're going to be rolling out heavy machinery, and you're going to be hiring people who can operate that kind of machinery to do this sort of thing. That's not where the workforce of the United States is, or any advanced country is in the modern era. The 10 million people that we've lost, who've lost jobs, they're office workers. They're people who are working in restaurants and bars and gyms and all the bits and pieces, retail shops of daily life. And so it seems to me that they're going to need to have at some point to address that problem directly. And that's where actually another idea that comes from one of the MMT group, my friend Pavlina Cherneva at Bard, has proposed and really articulated the idea of a job guarantee, which says that if you need work, there will be a state or local entity or nonprofit where you can go and it will provide, you can find work, and it will pay a reasonable moderate wage. I mean, thinking in terms of $15 an hour
people who wish to work can find work and income. And employers who are looking for employees will have a place to go where they're not just trying to find people who've been sitting around unemployed for 6 months or a year, but they can go to the job guarantee pool and hire people who've actually been working and who have work relationships, who have supervisors, who have recommendations, all the things that employers look for. The whole business of work would be, I think, very much favorably transformed by thi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t would then mean that we would get away from having millions of people who are spending their time in a very, an unpleasant, depressing state of trying to find jobs and not being able to get them. That's, to me, something that still has to be on the agenda over and above what they're doing about infrastructure. 제가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해 상반기에 꽤 뜨거운 화두였는데 한참 오르다가 이제 요즘엔 다시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라고 하는 신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Yeah, I mean, I don't know exactly why the long-term interest rates are going up. And it's so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They haven't gone up very much. And I don't expect that they will, that this will be a problem that, that upsets first of all, I don't think it's really driven by anything that's happened on the fiscal front in the United States so far. And secondly, do I think that this is a sign of a future inflation? No, I don't. I mean, there may be some speculative movements in that direction, but I don't see it as a serious progenitor of that. 재정 확대, 즉 돈을 찍어서라도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정부가 그렇게 특히 이 한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한국 돈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외환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환율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urrency crises are always something that can happen. They can't be ruled ou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obviously the experience in Korea in that regard tells us that. This policy is only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s certainly not true. I mean, the United States is a piker compared to what's happened in China in the last 30 years, where we've seen a massive expansion of public investments and absolutely no sign that there's a difficulty for the Chinese government in financing them. That the Europeans are in a terrible mess, but it's a mess of their own making. They have an uncoordinated, incoherent structure, which prevents them from modernizing and integrating in the way in which is happening in Eurasia generally. That's a problem, but it's not a problem that's it's not inherent to the to the economics of the situation. It's inherent to the political structure that they've created. How does one deal with the risk of an attack on currencies? The answer to that is provided for in the IMF charter and was used in 1997 and continued to use before that and continues to be used by China and others. It's just you control capital flows. I have a great respect for my Brazilian friend, Luis Carlos Bresser Pereira, whose book on the new developmentalism argues that the right strategy, which is the strategy largely followed through their most successful period by the East Asian countries, is to be open to trade because that gives you access to large markets. So you're following the principle of Adam Smith that the bigger the market, the better the productivity and the division of labor. But you keep control over the over finances so that you're financing your development internally from your own resources. And you're not relying on debts incurred
to the great powers, which are always a source of trouble. They're a source of trouble because the terms can be very unreasonable. Things can go sour, and you can open yourself up to speculative attack as well. And that's b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stablish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for centuries now. But the lessons are very clear. The ones that were able to escape from being in debt traps were the ones that were able to develop and to emerge. And that was true of Japan, it's true of Korea, true of China, true of Vietnam now. And the countries that, even as they industrialized, did not have that experience, not have that ability, and largely in Latin America, in Africa, and other places, have had much more difficulty. 간단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갤브레이스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그 재정적자 비율, 그걸 기준으로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갤브레이스 교수가 약간 좀 묘사적인 말로 애둘러서 말했지만은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세금이 더 거칠 수 있고 그것을 더 걷어들인 세금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비슷해요. 예를 들면 학생이 있는데 어려운 집안에 혹은 집안이 망해서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없는 집안인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돈을 빌려서 가정의 부채 비율을 늘려서라도 이 학생의 학비를 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부채가 늘어나는 게 두려우니까 하지 말고 여기서 학업을 중단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대체로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부채를 끄지 여기서 학업을 중단해버리면 답이 없지 않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하는데 가정경제에서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국가경제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국가경제에서도 빚을 더 많이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지 그럼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빚은 없어요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걸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잠재 성장률 이 낮아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 되살려서 복원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 비용이 들고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 자체를 살려놔야 된다. 예. 그러나 사실은 1980년대 이후에 IMF와 월드뱅크 이게 워싱턴 컨센서스인데요. 남미 외채 위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된 처방은 위기를 맞은 처방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처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IMF 한테서 받은 처방이 대표적인 예죠.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을 보는 시각이 현재 상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계속 인터뷰를 좀 이어가 보죠. 교수님,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 흥미로운 공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의 책에 출처로 돼 있던데 이 공식을 좀 한번 설명을 좀 직접 원 저자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장률과 이자율의 관계를 설명하신 듯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What's the story of that formula? I actually first encountered that formula in a paper many years ago by Olivier Blanchard. What it simply tells you is that the important thing in establishing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ratio between national debt and GDP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rate and the interest rate. It can be a given size of the deficit is going to give you some level
But whether it's going to go up or stabilize depends upon whether the economy is growing more rapidly than the interest burden is growing. So long as the growth, as the interest rate is lower than the growth rate, then at some point that number is going to peak, is going to stabilize. That which is stable is certainly sustainable. Can you sustain an increasing debt to GDP ratio in your own currency? Of course, that's true too. I mean, there's nothing necessarily unsustainable about it. It's just that if you want to be sure of your ground and make the argument in this way that's persuasive, even to people who really don't understand the principle of a sovereign currency, mm-hmm. then that equation is helpful in nailing it down. And of course, for countries that can't pay in their own currency, that have to pay in a currency they don't control, as Greece had to pay in terms of the euro, and countries of Lati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that are indebted in dollars have to pay in dollars. Then, of course, the issue is not there at all. It's a question of your export earnings, then situation is endemically much less stable, much more likely, much more prone to crisis, which is what you observe. 예, 그 말씀하신 이론의 개괄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나라의 국가 부채가 문제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GDP 대비 그 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냐, 높으냐, 낮으냐로 보통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은 뭔가 교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The ratio of public debt to GDP is we're certainly seeing that it's not intrinsically a matter of there's nothing magical about any particular ratio. Rather scandalous Reinhard Rogoff paper some years ago, which there's a magic ratio of 90%, and it fell apart on inspection by a very bright graduate student who looked through the data. There were lots of things, and so many things that were wrong with that, it's absurd that it was ever taken up as a serious proposition. But the reality is that the most likely thing that's going to happen to a strong country that gets in a position with a debt GDP ratio is high is that over time the debt to GDP ratio will decline. I mean, that's what happened for the U.S. From 1946 to 1980. And the economy was really much more stable in that period than it was in the later period when the debt to GDP ratio was low. It was down to about 30% in 1980. And then it, of course, started rising again as you had a sequence of increasingly severe industrial dislocations and recessions and so forth. 갤브레스 교수가 라인하르트 로고프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언급했죠. 이 사실 이제 이 두 학자 우리가 지금은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2010년에 논문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라인하르트. 제임스 갤브레스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0%가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포스트 케인즈한 이 그 갤버스 교수가 속한 경제학파 진영에서 대거 비판하고 나섰는데 정작 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다 비판하고 나섰는데 정작 대학원생한테서 이 논문이 아주 거세게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예,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결론이었다. 그 대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대학원생이 한 쓴 논문에서는 논문이 이제 비판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90%를 지켜야 되는 게 뭔가 황금률은 아니다라는 주장.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적자 비율을 40%로 할 것이냐 아니면 60%로 할 것이냐 아니면 90%로 할 것이냐 이 논쟁에서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인터뷰하는 이분의 주장이에요. 아 그렇죠. 이분 진영, 그러니까 제임스 갤브레스 교수와 그 포스트 케인즈안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그렇게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몸무게에서 아 키에서 뭐 100 얼마를 빼고 뭐 나온 요 숫자가 몸무게보다 뭐 얼마나 크거나 작으면 이 사람은 비만이고 그걸, 아니고 그렇죠. 그걸 우리 주먹구구 대강 하는데 예.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 아니다. 예. 조금 비만하게 보이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뭐 그 숫자에 꼭 맞아 떨어지더라도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비유하자면 그런 쪽이군요. 그렇죠. 대신 이제 갤브레스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네. 실질금리보다도 경제성장률이 크면은 높으면은 네. 재정적자 비율은 그 시점에서 낮아지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성장률을 높이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지금 저금리 정책이 왜 선진국에서 쓰이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좀 가늠하실 수 있겠죠. 그 정부 부채와는 무관하게 예. 금리보다 실질금리보다 예. 경제성장률이 높기만 하면 되니까 높기만 하면은 부채 재정적자는 악화되지 않는다. 악화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다. 뭐 사실은 그렇겠죠.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거칠 테니 그렇죠. 실질금리는 그보다는 낮으니까 이자 내고 나서도 남는 돈이 있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쩌면은 단순하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그런 거네요. 같은 얘기네요. 대출 이자가 나가더라도 네. 연봉이 대출 이자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된다. 그렇죠. 뭐 얘기네요. 결국 요즘 고액 연봉자들이 사실은 집을 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자동차를 사는 이면에는 할부로 네. 그런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예. 교수님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악마의 이론이라고 하는 MMT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독트린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어떻습니까? MMT가 실제로 주류 경제정책 이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One could have hoped for a paradigm shift at the time of the Great Financial Crisis, which is already now 14 years ago, and none happened. I mean, in the sense that everybody recognized that the mainstream had failed completely, and they also recognized that many of people who were holding academic appointments were, in effect, corrupted, not to mince words, b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financial community, and that they were in a bought and paid for position, basically, so that they not only were blind, but they were wearing blindfolds voluntarily, and they were being well compensated for it. Nothing happened. There was not a single case that I'm aware of a senior, or I don't think even a junior professor, having been appointed to any of the so-called top economics departments, who was right in advance about the financial crisis. Who had a critical perspective and understood what was going on. It simply didn't happen. They closed ranks. They make a few noises about how they're now reading Minsky or something, which they're not doing. And they continue to assert that they themselves are the only people who are the serious economists. Now, the pandemic changes things again. It raises another entire set of issues because it really has changed the policy structure in a way in which the crisis didn't. The pandemic has really broken open things. And I think what may happen is that people who are engaged now with policy and who are actually taking advantage of this moment in some respects to rebuild the world, to rebuild the economy, if they can do it, if they have some success, they may end up being the kind of people who come back into and frame an intellectual tradition going forward. This is what happened after the Depression and the war. People of my father's generation, the economists, they weren't just people who were academics. They had all been involved in some important respect, making the GNP accounts and mobilizing the war economy, controlling prices, estimating what the economic capacities of the Germans were and the Japanese were, the Strategic Bombing Survey. These things were the work of the economists who went on to be, senior figures for another 25 years. And if that were to happen, then you really would have a paradigm shift. For it to happen, universities have to recognize that it's necessary for it to happen. They have to recognize that they have what they have now is not useful.
and needs to be. They need to provide the resources, and they need to provide the kind of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action to people who have proved themselves in the public arena. And that, that's really a question whether they can do that, whether they're institutionally imaginative enough to do it. I don't know, but that's what a paradigm shift seems to me would actually look like if it occurred. Will we see the existing departments change their views? No, they never do. They never do. They never accepted Keynes in the 1930s. This, as someone said, these intellectual changes, they proceed one funeral at a time. They really have to be replaced by people who are firmly of a more realistic and disposition. 사실 그 제임스 갤브레스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학계에 거대한 카르텔을 지적했죠. 방금은 사실 미국의 유명한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유명한 경제학과에 유명한 대학의 경제학과의 그 교수 자리는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류는 통상적으로 네오 케인즈앙과 신고전파 두 진영이 아니면은 자리를 확보하기 힘들죠. 중도에 가까워야지. 예, 그렇죠. 의견이 중도 너무 우파나 중도 급진적이면 왼쪽으로 급진적이든 오른쪽으로 급진적이든 별로 학계에서 대접 못 받는다. 오른쪽으로 급진적이다라는 말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전파 내지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겠죠. 주류로 뭐 사실상 주류로 자리 잡고 있죠.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존 학계 카르텔에 진입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갤브레이스 교수의 얘기는 MMT 이론이 맞는 이론인데 사람들에게 너무 급진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학자들도 내심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학계에서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그렇죠. 용기 있게 말을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임 교수가 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나마 내가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왜 다른 사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사실은 그들이 비겁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애둘러서 지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아주 그 소프트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 프로가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그 기억 속에 아버지는 어떻게 남아 있나요? I'll close the story by this interview by telling you, coming back to my father and tell you a little story. my father wrote the great book, The Great Crash, 1929, which came out in 1955. And this, of course, means when the stock market goes down, it's very good for the Galbraith household because it sells more copies. There was a day, as you probably know, in October of 1987, when the stock market dropped 30% in a single day. And needless to say, this caused a lot of press interest in my father. So the reporters were calling him up. And those were the days, actually, throughout all of their life, they had one landline going into their house. And there was no computer, no internet, nothing like that. So the phone line was busy, and it was busy, and it was busy. And I called in about a few times. I finally got in, got a call about 9 o'clock. And I heard my father's voice on the line, James, is that you? Yes, Dad. But not to worry. I've been in cash for 3 weeks. And then there was a pause. And I could feel there was something else coming in the sort of a tone. The next thing he said, the tone was much more lugubrious. He said, but I'm sorry to say that the same cannot be said of your mother. She finds it very difficult to sell the General Electric that her family bought from Edison for a dollar. So buy and hold was my mother's investment strategy from roughly the 1890s until the day she passed away in 2008. 아버지와의 일화나 이야기는 뭐 보통 사람이나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인터뷰를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에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Yes, I have on one, only once, actually. I came for the World Knowledge Forum, I don't know, it was probably about 10 years ago. And I have a number of students who are now teaching in the Korean universities and at Seoul National and at Konkuk. Oh, 지식 포럼에 한번 왔다고 하는 그 얘기죠? 일간지가 주최하는 지식 포럼에 네. 한번 왔다고 하는데 좀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2단의 경제학자를 지식 포럼에 불렀다라는 게 한국이 그 정도 성숙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다양한 보기에는 그냥 누군지 잘 모르고 왔었어. 악마의 이론가 있는. 아, 무슨 이론인지 보통 예. 농담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한번 다른 기회에 좋은 기회에 한국에 한번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Bye-bye. Take care. Ciao. 근데 이 MMT라고 하는 게 인류가 한 번도 이제 안 가본 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긴장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예.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이론과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뭐 계속 이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는 주제인데 아마 오늘 인터뷰 보시고 나면 그동안 MMT라고 하는 게 아주 일각에 못 배운 분들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예, 생각이었다면 꼭 그것만 아니다라는 걸 또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 뜨거운 화두인 것은 맞구나. 이게 다양한 쪽으로 시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 가지만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의 구독자나 아니면 중앙일보 독자 사실 국내의 기존의 인터뷰 언론의 인터뷰는 그 경제 이론의 스펙트럼에서 아주 일부가 많았습니다. 일부에 국한된 경우가 예. 많았는데 우리 그 글로벌 모니터에서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청취자들 구독자들께서 원하신다라면은 랜덜레이 교수의 랜덜레이 교수의 입을 통해서 원단 MMT 이론이란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도 가져보는 예.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그 이전에 무수한 다른 경제 전문가들의 설명 속에서 다양한 그 앵글을 좀 가져보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최근에는 이 MMT 이론과 관련한 다양한 또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이 토론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모니터 긴 시간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여러분도 또 좋은 깊은 사색의 시간이 되셨을 걸로 기대합니다. 강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